KTX 호남선 개통과 함께 오송역이 분기역이 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승객이 늘어서 성적표는 괜찮은데 역세권 개발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근 시간 KTX 오송분기역. 매표소도 대합실도 열차 이용객들로 북새통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만 명. 1년 전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을 갈아타는 분기역이 된 후 나타난 변화입니다. 전주까지 가는데 호남선 타고 가니까 빨리 갈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대전역에서 내려서 가는 것보다 오송역에서 내려서 저희 사업장 가는 게 더 편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호남선 개통 첫 해인 지난해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5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송역 정차 횟수도 74회에서 124회로 1년 사이 68% 증가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오송에서 강원까지 연결하는 X자형 국가 철도망 구축. 충청북도는 10년 안에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조기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시작이 되면은 충분히 앞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전국에서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 철도 교통혁명의 중심 오송 분기역. 하지만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역세권 개발까지 답보 상태여서 분기역 효과 확산이 더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